이후 한중 대결, 문민정 사단과 중국 구쟈오 구단의 바둑입니다. 구쟈오 구단은 뭐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잘 나가는 2인자인데, 요즘 중국에 도전기 빼놓고는 보통 선수들이 둘 만한 시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대구만 열심히 두고 있는데요. 오늘 문민정 사단은 합찬 영재 바둑대 한판 이기고 반집으로, 물론 이제 바둑 내용은 압도적이었긴 했는데, 결과가 반집으로 가까스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 또 대국을 하니까, 고에 앞서서 바둑으로 이제 구쟈오 구단하고 붙었습니다. 구쟈오 구단하고는 그동안 1승 9패. 경적이 처참하죠. 그만큼 구쟈오 구단이 강한데, 오늘 먼저 첫 번째 판에서는, 구쟈오 구단이 100이었어요. 그래서 문민정이 또 졌습니다. 1승 10패가 되고, 두 번째 판입니다. 이번엔 문민정이 100번이에요. 중국 기사들은 워낙 흑과 백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론 덤이 6집 반입니다만, 문민정 사단이 이기려면 본인이 100번일 때 이겨야 합니다. 자, 이봐도 같이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이 젖힌수는 취향이긴 한데요. 보통은 우상규에 들어가죠. 이렇게 우상규예요. 근데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젖혔다고 이상한 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취향이에요. 그리고 구쟈오 구단 여기 걸치고 이렇게 돼서 조금 여기를 이제 한번손 빼고 또손 빼서 두번손뺀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뒀더니 입구 버텼어요. 그리고 지키고 다가서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봤더니 거의 뭐 5대 5입니다. 약간 승부의 기울기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집이 안 되는 차이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다 그냥 5대5다. 이런 차이예요. 요 정도로, 초반에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씩 잽을 갖다가, 허용해요. 문민정 사단이 구쟈오 구단한테 조금씩 잽을 허용하면서, 크게 승률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 쳐들어왔을 때, 또, 백이 쳐들어오니까 흑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접전에 가면, 문민정 사단이 원래 접전에 전투에 강하잖아요. 그걸 기대하고선 보고 있는 거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구쟈오 구단도 별명이 악패거든요? 깡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원체 흰바둑이 센 기사예요. 그래서 구쟈오한테, 그래서 그동안 문민정이 많이 졌나? 본인의 힘이 구쟈오한테는 안 통했나? 이런 건데, 이 바둑을 보면은, 구쟈오가 중국 기사들한테 사이에서는 좀 힘이 센 건가? 문민정하고 붙으니까 힘이 뭐센 바둑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라는 느낌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살짝 들었습니다. 그만큼 문민정의 힘이 좋아요. 싸우는 전투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탕웨이싱이 문민정한테 대화가 그냥 맨날 나자빠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요건 끊어 먹어야 돼요. 요게 굉장히 큽니다. 요걸 끊어 먹고, 여기 허용하더라도 지키고 두면 흑이 좀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잡고, 여기 밀었다가, 여기 이으니까 이게 밑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즉, 백이 살리는 게 선수예요. 그렇게 돼서 다시 문민정이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여길 두고 빠지고, 이렇게 적당히 둘때 여기 이제 귀를 지키니까, 여기서부터 오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서로 아직은 한 판의 바둑이다. 이럴 수 있는데, 여기를 어깨 짚어서 이돌 한 점과 이돌을 갈라쳐서, 이렇게, 둘때 이제, 문민정도 공격을 하는 거죠? 이쪽을 끊어서 잡겠다 공격을 하는데, 호구 쳐놓으니까 여길 지켰죠? 여기에서 여기 붙인 수가 기가 막힌 수입니다. 여길 두는데, 여기 늘어놓고요. 나올 때 여기 톡 끊으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단수치면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이거를 따내고 이걸 빵 따낸 죽은 이게 완전 사통오달이 됐는데 무슨 바둑을 둡니까? 이게 바둑이 안 되죠. 얘도 아직도 곤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뒀어요. 그리고 여기를 입고 여기 나와서 이 백대마다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한 방에 녹나 싶었는데 이 단수가 있어요.
이 단수를 친 수는 이어주면 이렇게 나오겠다. 너도 못 살지 않았냐. 이거 끊는 게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두 수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선, 단수를 치니까, 붓자오가, 아, 그 싸움 좀 피곤한데?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맞고 패싸움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실착입니다. 실은 아까 금방 보여드렸던, 그렇게 뒀어야 돼요. 즉, 여기에서는, 여길 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한칸 폴짝 뛰고요. 또 나오면, 쌍리브 서요. 이제는 이어야죠. 이제는 이을 때, 여기를 나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둬서 이제 다섯 점을 잡자고 하는 건데, 흑은 요두 점을 패석화 시켰죠? 여기 끊는 것도 있고, 이 백돌 넉점이 아직 덜 살았으니까 여기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얘는 일단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기를 하나 젖히고요. 요거 하나 젖히고, 또 젖히면, 이건 받아야 돼요. 이거 한점 끌어먹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때 요걸 단수치고, 요렇게 두면, 요 흙이 살았어요. 요 흙이 살면 흙이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좋냐? 한 6집 정도 좋습니다. 이제 백은 이도를 이렇게 둬서 이제 살려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살려도 이제 이렇게 둬서 여기만 두 점만 잡아놓고 중앙을 두텁게 하면 흙이 한 6집 정도 좋아요. 승률은 90%가 넘어갑니다. 흙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거죠. 근데 이 찬스를 놓치고 여기를 막고 패싸움을 하는데 처음에 굿즈아우보다는 아마 패싸움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한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싸움을 피한 거거든요. 싸워야 될 때는 싸움을 피하니까 이 패싸움으로 변해서는 문민정이 좋아졌습니다. 자, 패감을 하고 여기 자살수 같은 패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아, 이거 좀 패감이 좀 그런데 하고서 이걸 안 받았는데 예, 패착입니다. 여기도 물러서면 안 되고요. 붙자고다니 이걸 받아야 돼요. 요건 받아야 됩니다. 요거 잡고요. 여기 패를 따내면 뭐 이제 이쪽을 아까처럼 이제 여길 두고 이거 따내면 이제 이쪽 둬서 아까처럼 여기도만 사는 거죠. 이렇게 두면 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둬서 요거만 살고 두는 건데 아까 다른 점은 이제 여기가 빵빵 따내져 있어서 요 석점이 약해서 이두 점을 잡으러 갈 수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만큼 이거는 백이 약간이라도 문민정 사단이 약간이라도 한뭐 반집 안팎 그 정도 좋은 건데 반집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실전은 여기를 따내고 이렇게 돼서 흑이 이거를 왕창 잡은 건 좋은데 이 귀가 이게 곤마였던 백돌이 이흑 석점을 잡으면서 요렇게 돌아오면서 백집이 된게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흑의 승률이 뚝 떨어집니다. 20%대예요. 그리고 백이 그뭐한 80% 뭐 집으로도 뭐한 5집 뭐이 정도로 꽤 우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 굿즈아우의 이제 승부수 같은 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둬서 이제 좌변을 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이거 잡고 여부와 상관없이 이 돌이 죽으면 바둑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도 살았어요. 자, 이렇게 살고 백두 다 살고 그리고서 여기를 이제 선수하고 이제 뒀죠. 그래서 이 중앙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요걸 선수하니까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됐어요. 받아야죠. 그리고 나와서 뚝 단수치고 지키니까 여기가 다 백집입니다. 이게 다 백집이 되면 당연히 백이 이기죠. 그래서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즉 이렇게 둬갖고는 개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나왔는데 이 움직여 나오는 게 수상제 잘안 돼요. 이렇게 두고 뭐 요쪽만 이렇게 두고 뭐 요렇게 둬서 요쪽만 뚫고 하는 거로는 개가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거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버텼는데 이걸 다수 쳤을 때 이제 원래는 이 장면에서 흑도 이걸 이어주지 말고 요거를 하나 단수 치고 이었어야 돼요. 이게 그나마 좀 최강으로 버티는 수긴 한데
그거는 이제 백도 요런 식으로 버티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여길 두면 요거 나오고요. 이으면 이렇게 단수. 나올 때요 단수를 쳐버려요. 빵 따내면 이거 다 살아갔네 하지만 이때 여기 딱 끊으면 요 돌, 이 10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10점을 잡으면 요거는 살아만 간 거잖아요. 뭐 잡은 게 별로 없잖아요. 넉점은 잡은 거 잡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몇 집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무민정 사단이 한 10집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으로 한 서너 집 이긴 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걸 요 단수를 안 하고 이 단수를 먼저 치고 이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이으니까 이렇게 입구 짜 놔서 얘가 그냥 다 죽었어요. 생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 두고 이거. 이거는 이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졸졸졸졸 나와서 안 됩니다. 여기 뭐 공격은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수밖에 안 되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 지금 이거는 뭐한집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에요. 뭐 스물 몇집 차이입니다. 스물 몇 집. 28집, 29집. 뭐 거의 30집에 육박할 정도로 백이 많이 이겼으니까 굿자오가 던진 건 당연하죠. 그래서 문민종 요즘 인터넷으로 두는 거를 보면은 진짜 강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이깁니다.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끝내기. 끝내기만 보강하면 문민정 선수 자 세계 탑 기사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습봐도 잘 뒀으니까 내일 합찬 영재대 여자 정상 4구 오정아 선수하고 봐도 잘될수 있을까요? 내일 봐도 또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